생긴 거 아니에요, 도현 씨? 오, 이거 빠지지 않다. 네, 보는 라디오 보면 도현 씨가 화면에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모공까지 보이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찍어바를 걸. 아, 근데 사실 오빠네 네. 섭외 전화를 받고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어떤 이유로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는 네. 딱히 할 게 없고. 아, 진짜? 이 시간 원래 코빅 하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 좀 라디오를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 전에 네, 고정적으로 이제 네네. 컬투 게스트를 아~ 오래 그렇고.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스케줄이 뭐가 조율이 안 돼서 네, 안 하다가 그 스케줄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컬투처럼 좋은데 나오다 저희 라디오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근데 딘딘 씨는 제가 아까부터 들었는데 제가 네. 삐뚤어져 있는 저요? 것 같아가지고 아, 왜냐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너무 중2병, 싫어요 중2병 네. 아이 같지 않나 네, 왜냐면 네. 저희가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잃을 게 아니요. 없어 잘 잃고, 사람이 있어 잃고 보면 나중에 잃을 게 있었다라고 아, 네, 가진 게 있었다라고 생각 잃을 건 이제 우리 라디오밖에 없어요 청취율을 잃을 게 없어서 네네. 지금 도현 씨도 아니요. 저희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 간에 또 나와 주셨는데 네. 도현 씨도 이제 많은 프로를 하시는데 네. 그 시청률 많이 신경 쓰이시죠? 시청률이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이게 네. 조금만 떨어져도 뭐 잘못했나 뭐 어떻게 되나 막 싶은데 내 탓 같고 막 다 내 탓 같고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좀 많이 생각 안 하려고 하죠. 그럼 혹시 막 생각보다 시청률이 좀 적게 나왔을 때 네. 아,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제작진이 해야죠. 아니 뭐 출연진도 하죠. 다같이 이제 잘못을 통감하고 네네. 네, 긴급회의 해야죠. 네, 사실 저랑 도현 씨랑 헤이. 얼마 전에 러브캐처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촬영을 했어요. 네. 이번 주에 마지막 회를 했는데 저희 둘이 찢었죠. 네. 갑자기 아 우리 둘이 찢었어 방송을 아 진짜로 아, 방송을 찢어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 그게 아니, 원래 아니. 8회에 끝나는 건데 우리 둘이 아주 찢어놨죠 재밌게 아니 뭐 재밌었어요 프로그램 네. 재밌어가지고 서순한 가총일 느낌으로 찢어놨어요 네. 옆에 박나래 씨가 없으니까 딘딘 씨가 그쵸, 있어도 그쵸, 전혀 거부감 작은 애랑 케미가 좀 좋나 봐요 네. 그런가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나 봐요 네. 보시는 분들 저도 큰 애랑 좀 맞거든요 슬리피 같이 저도 양세형 씨도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네 네. 잘 맞네 네.